부탁드리겠습니다. 백동기역에 14년 4월 4일 18시 지금부터 강남브로스의 순조로운 촬영과 흥행 대박을 기원하는 고사를 시작하겠습니다. 민호야, 조금 죽다 그래. 뭔데? 이 새끼야. 있어? 알았어, 알았어. 아니, 웃으면 안 되지. 형 보고 조금만 웃어? 야, 저 아까보다 조금 먹어. 지금 먹지 말고. 지킵니다. 형제. 우리 집 어디야? 왜? 산타나 200구간 3미터 3호. 산타. 아니야, 3호야. 산타 뭐라고? 3호. 3호? 네. 3호가 어디야? 우리 집 거기 그리고 센터 말이야. 그리고 우리 집 어디라고? 응. 내가 말할 때 절대 웃기마. 뭔 소리가 돌아온 거야? 고기도 한번 찍고 싶어. 나 지금 받았는데? 먹어. 모니터 쪽으로 와. 액션! 아저씨가 저를 만졌잖아! 너 이 새끼야? 올 여름은 망했어. 왜 망했어요? 개더워요. 옷도 내겹이야. 요번에는 놀래. 진짜 내겹. 가봐라고. 빨리 와. 돼요? 네, 맞아요.
대파 내가 이거 아까 내가 들었던 거 이거야? 이거 아니야. 아니 더 무거워졌어. 아 이거 똑같은 건데 이거 다른 거잖아. 요즘만 찍고 뭐 가벼울수록 덜 아픈 거 아니야? 근데 대파 어디야? 아니 안 아파? 아파? 아예 안 보일 것 같아요. 분위기를 확 참고 그냥 후루 한 대 까버려. 아이씨. 한 대 까버려. 내가? 어. 사장님! 안녕하십니까. 예, 이거 하나 한번 해볼게요. 아, 이거 내가 머리를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. 멜컴! 멜컴! 우리 멜컴이야. 자, 이거 오케이 먹. 진짜 70년대에서 튀어나온 줄. 저 우리 친구가 실사로 그 오늘 걱정되는데요? 넌 더워. 자전거만 끝내고 갈 거예요. 어제도 붓고 오늘도 더워요. 아 더운 거 너무 싫어. 욕할 거 같아. 꺼야지. 저 땅길을 찍을 때 밟아서 걸어. 네가 손해를 이렇게 시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줘. 70년대 이렇게 출근한다.
드시고. 갖고 와 빨리. 길로요. 야. 나 마실 것 좀 줘. 나 우리 민호 생일을 위해서. 좀 밝은 데서 하자. 오빠한테 많은 밥을 받잖아요. 우리가 음식도 해주고 뭐 이렇게. 네. 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얼굴 케이크 다 진짜 닦아주세요. 홀주. 홀주. 왜? 아니 괜찮아. 민호야 진짜 괜찮아. 뭐. 이게 더 바보 같아. 아, 내 말을 못. 감독님이 중간에 불신감이 있어요. 이거. 교도소 앞인데 좀 안 어울리지 않나? 요건 거기서 입어. 나도 보여줘. 어떤 거 보이스 뭐 이쁘다. 문자 입어야지. 얼굴이 퉁퉁 벗어. 씨. 그거 뭐 먹었냐 그거. 어제 알제리 좀 보죠. 아니.
죽여버렸는데. 기어도 이 줄 줄 줄 모르면 돼. 네. 보면서. 액션. 아, 약 요거에 아, 약간만 이렇게 그거. 조금만 더 뜨, 고개 틀고. 네. 여러분하고 잠시 얘기 좀 하세요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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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냐고 가가지고 그다음에 자 이게 묽은 피 있지? 네 나 이런 거 말하는 거야. 액션. 하나 여기 아까 누구한테 회색 테이프만 회색 테이프를 받아. 회색 테이프가 계속 떨어져. 안 된대 맞아. 안 된대. 야, 나 웃었지 근데. 맞을 필요도 없다. 이게 묶여 있는 것만으로도. 지금. 오케이입니다. 네, 오케이. 자, 수고하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고생했다. 나 가까이 오지 말고 말해줬습니다. 어이 고생했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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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어요. 수고했어요.
수고하셨어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지수야. 네. 지금 바로 가서 먹을 건가요? 빨리 도망가자. 지금 바로 가서. 네, 드디어 4개월 반의 대장정이 여기서 이제 끝이 났는데 그 어느 때보다 참 뜻깊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저 주연으로서 또 첫 영화고 그리고 또 너무나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어떤 작품이 나올까 굉장히 기대되고 그리고 또 종대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나게 돼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너무 좋은 분들이랑 함께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영화 찍으면서도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너무나 그런 서포트에 항상 감사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전해드리고 싶고요. 감사합니다.